플리용. 오전에 준비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제안받은 건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안받았을 때는 무조건 거절을 했고요. 네. 아직은 제가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기억을 더듬다 보면 아픈 생각도 들 것 같고, 또 아픈 기억을 들추고 그거를 사실화시켜 만약에 서술하게 되면 아니한 말로 조금 동정표를 마치 얻고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출까봐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좀 더 나중에 했으면 했어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덤덤하게 써나를 가면 되지 않겠느냐.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 완성본을 보고 나서 읽었을 때도 많이 울었지만 쓰면서도 자꾸 과거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조금은 눈물이 좀 빙 돌더군요. 처음에 댄싱 위드 스타 그 해보시지 않겠냐고 황 이사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데 네. 제 첫마디가 넌 정말 너 미친 거 아니야? 어. 아니 그 이렇게 내 곁에 있으면서 뻔히 알면서 그걸 지금 너는 제안이라고 지금 받아들인 거냐? 아닌가 형? 그러니까 형이 결정을 형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보고를 드릴 뿐이에요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형은 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지금 댄스를 추라는 거잖아. 형이 공연하면서 그럼 춤을 왜 추세요? 그러더라고요. 형, 형 락은 춤추면 안 되라고 부르짖고 다니시는 게 형인데 더더군다나 다른 분야에도 관심도 많고 형 뮤지컬도 하시고 싶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몸이 좀 나아지면? 그래서 따로 춤도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얘기도 하셨으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에 꼭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그 얘기가. 근데 겁은 났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한다. 저도 그 방송을 몇 번 봤으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춤을 전혀 춥고 같지 않은 연예인들이 각계 분야에 나오셔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쟁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즐겁고요. 그리고 부담은 나가수보다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나가수는 제 분야였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제 책임인데 파트너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제 목표는 물론 더 위에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만 눈물 날 것 같아요. 정도 너무 많이 들었고 이 과정 속에서 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부추기고 이렇게 세우면 그 선생님, 나이오리 선생님을 보면 아무리 나이오리 선생님은 좀 존경스러워. 왜냐면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시니까요. 그래서 전 지금도 분명히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요. 거의 제 딸과 같은 20살 차이가 난 선생님이긴 합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으로 모실 거고 선생님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다들 신기해하십니다. 그리고 해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 미션을 다 수행을 하게 되면 제 공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에서 저의 노래를 첫 공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노래를 평가를 해달라고 제 입으로 직접 얘기를 합니다. 저 후배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음 자체에서 우울감이 표출이 되면 음악이 순수해지질 못해요. 근데 사실은 대중들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추는 게 뭐가 잘못된지를 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걸 되게 자존심 상해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우리들은 절대 음악 과시하러 나온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평가받기 위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후배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근데 누군가 희망이 되어주고 저를 바라보고 가수의 꿈을 키운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런 생각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사실 그들처럼 처음에는 그랬어요. 다른 음악 비아냥거리고 다른 음악 음악도 아니라고 했어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 깨지는 데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음악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왜 저 사람 히트가 안 나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처음 별론데 왜 저 사람은 정감이 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는 저는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객관적이고 혹독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쁠 건 없거든요. 노래를 잘한다 잘한다면 너무 쉽게 안주하고 조급증이 생겨요. 그러다가 끝대로 스타가 되지 못하면 미쳐버려요. 예전에 노래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비주얼 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곱의 일부족을 팬들이 다 봅니다. 네. 말투 하나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종합 엔터테이너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걸 떠나서 노래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감가는 인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신에 대한 어떤 혹독함, 그리고 겸손함 저는 이 세 가지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처음에는 애들이 좁니다. 제가 네. 얘기하면 네. 예, 꼰대가 이상한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 얘기를 이 아이가 나중에 느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전에 20대 때는 왜 선배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그렇게 잔소리하듯 하나. 근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네. 나중에 살아보니까 알겠다고 다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서야 이 나이 먹으니까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어떤 인생 터닝포인트 지점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인 것 같은데요. 이 인기를 더 올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이제는 더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 곁을 지켜줄 걸 팬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음악을 할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뮤지션, 네. 가수 그렇게 남고 싶고요. 네. 예전에 차이표 선배님의 네. 말씀을 잠시 빌리자면 네. 멋있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받은 만큼 되돌려 드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예.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할 겁니다.